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바로 영국으로 영국으로 가는 혁 TV 클래스. 정말 감사한다는 마음 잊지 않고 책임감 가지고 컨텐츠 열심히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완전 시골이네. 안녕. 역시 영국이라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 날씨가 약간 습습하고 약간 그루미하네요. 이게 바로 영국 감성 아니겠습니까?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한국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춥긴 추운데 약간 찌르는 듯한 추위가 아니다. 일주일 동안 묵을 방 마이프루팅에서 어떤 방을 준비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따라라라 따. 야스. 아. 나가지 말까? 아.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어떤 곳인가요? 저 몰라요. 손바닥이라며. 아, 멜로스길. 아, 멜로스길. 여기 멜로스길이에요. 멜로스길. 여기서 첫 번째 식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의 첫 식사입니다. 립 같은 거. 이번엔 영국의 또 대표 음식이죠. 피시앤칩스. 이거 뭔가요? 모짜렐라 스틱. 아, 모짜렐라 스틱. 버거고요. 아, 치킨 버거. 치킨 버거. 아니 이거 너무 많지. 가벼운 안주 느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영국교 치즈 스틱. 아, 실망이야. 속이 좀 많이 비었어요. 맛있다. 아니 매니저님, 이게 영국 음식이잖아요, 그쵸? 맛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영국 음식이 맛없다고 합의를 해가지고 쫄아서 왔는데 이거는 립. 아, 너무 맛있는데? 나랑 너무 잘 맞는데? 여기 또 홈타운이에요? 아, 홈타운인데? 홈타운! 제 산에 보여. 가는 곳마다 LA 야하다 고향인데? 지진 중국이다. 약간 한족같이 생겼어. 뭐야! 한족이래. 약간 몽골 느낌? 자, 여러분들 영국은 이거죠? 네, 제가 저도 제 강남도 같네. 거기가 방향 특허. 확실히 한국 생과랑은 클래스가 다르네요. 여러분, 영국은 영국은 감자에 이제 포테토에 이 식초를 뿌려 먹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다 바로 뿌려요 그냥? 네, 그냥 위에 막 뿌리셔도 돼요. 아, 여기다가 많이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식초를 냅다 뿌려가지고 먹는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더 뿌리세요. 더? 더? 불안한데? 한 번 더 뿌리세요. 별로 안 쉬워요. 강하지. 이 정도, 이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레이스나 이런 감자칩 보면 스위덴 막 이게 싸워버리는 거 같잖아요. 역시 감자는 케찹이다. 되게 근데 좀 어둡다, 그치? 그러니까요. 조명이 너무 어둡네. 아, 그러니까 조명이 전체적으로 막 휘황찬란한 게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어두운 느낌이야. 어? 한국어다. 이거 뭐야?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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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되지? 할인 마트인가 보다. 누드 있는데? 이거 한국에 있냐? 있어. 이상한 거? 처음 보는데?
자, 여러분들 영국에 오셔도 이 고향의 음식들 다 맛볼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로 오세요. 제가 더 신기해요. 왜냐면 저 알아보셔가지고 저분들이 제가 너무 신기하네요. 네. 파는 너구리. 오징어 짬뽕. 신기하다. 차파게리. 우와. 트램, 트램. 자, 여러분들 영국은 역시 이 허거죠.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아버지. 일단 무한이라는 게 마음에 들고 저는 그 무한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양꼬치는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한 아니죠? 네, 아니 이건 무한이에요. 이것도 무한이에요? 다 포함해서 무한이에요. 아 여기 뭐야. 여기 사장님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돈 벌려고 이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양꼬치랑 이 버거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이 가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고요. 오늘 뭐 하나요? 헤이 컨트리 클럽? 그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짐이랑 스파. 아, 그 여기 유명한 어떤 컨트리 클럽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짐이랑 스파랑 그런 데 있대요. 그래서 그거 구경할 거고 오늘 그리고 밀프렛. 맞죠? 컨테스트예요? 저희가 장 가서 예산 안에서 가서. 헐 대박. 아, 나 이것도 이기셔야죠. 챌린지. 마이프리 코리아의 명예를 걸고 밀프렛 대전. 오늘 밀프 대전 오늘 제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앰버서더 분이에요. Hi, 문호가. 야, 그 say hello to Korean subscriber. Hello. 여러분들 역시 축구 쫑가답게 헬스장 앞에 이렇게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잔디가 있어요. 진짜 크냐 봐. 와 진짜 크다. 어 여기 홍차 냄새 같은 거 나잖아. 헬스장 딱 봐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머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촬영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 조건하에 촬영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촬영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대충 보여드리면은 이제 레그 프레스만 봐도 원판부터 해머 스트렝스고 머신 해머 스트렝스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이프 히트니스 거랑 해머 스트렝스 거 그리고 뭐 테크노짐 이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약간 트렌디한 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골드짐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골드짐처럼 엄청 크진 않은데 여기는 되게 트렌디하고 정말 딱 오면은 운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이프로틴 덤벨 몇 킬로까지 있을까요? 50킬로. 와우. 자 오늘 촬영이 좀 제한되는 관계로 여기 이제 렉 뒤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이니까 하체 운동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And it's not a lie that I die. I can't hide.
be